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셀트리온의 매매 포인트를 한 달여간에 매매했던 상황을 복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매매 포인트 어떻게 잡아 나갔는지 알려드리고요. 내일부터 셀트리온 매매할 때 참고 좀 되셨으면 좋을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13만 1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19만 7천원 정도로 반등했고 수렴을 하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확 무너졌었습니다. 이렇게 13만 8천원까지도 무너졌고요. 급반등을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13만 8천원까지 내려갈 때 코로나 사태 때문인데요. 상당히 손실도 좀 있었습니다만 20% 가까운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여기 이렇게 상승을 해내면서 이제 추가 상승 하면서 닥터K가 한 달 동안 40% 수익 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여기를 주목을 했습니다. 닥터K는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여기 반등할 때 이렇게 대체적으로 밀리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인데 강하게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자, 20% 가까운 상승 이후에 단기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18만원과 19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19만원대에서 던진 인원도 있었는데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24% 이상의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드디어 닥터K는 23만 2천원에 매도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23만 2천원에서 매도한 이유는요. 셀트리온이 시총 8위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10만원 가까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조짐을 보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23만 2천원에서 매도해 나갔다 이거죠. 자, 또한 인원은 그날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운동하러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은봉 떨어지는데 닥터K가 바로 5분도 안 돼서 매도 사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나오면서 제법 폭락을 했고 다시 추가 하락해서 18만원권까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닥터K는 한번 챙겨 먹었기 때문에 우리 중장기로 가져가는 인원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자, 수익 챙기고도 있으니 추가 매수 하고 싶으냐, 하고 싶다면 일단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했고요. 여기서 지지권에서 대량 매수 추가로 해서 다시 상승하는 상황에서 26%, 11%, 4% 이렇게 수익이 난 상황이었겠죠.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매수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18만원에서 재매수였던 이유는요, 여기 이평선이 지지하는 역할, 이렇게 지지하는 상황에 양봉이 섰기 때문에 급락했습니다만 여기 매수 포인트를 잡아간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매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총 8위 종목인데 10만원 가까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너무 차익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점 인근에서 매도하고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 다시 올라와서 흔들릴 때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는 닥터K가 박스권이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상당히 매수 매도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시장도 최근에는 60일 인근에서 좀 조정 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하기에는 부담감이 좀 있고 빠지기에는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 개발이라든지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상당히 치열한 박스권, 그렇다면 박스권 하단인 21만권에서 매수, 21만 8천원권에서 매도하라는 박스권 매매를 최근에 제시를 했죠.
그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21선을 이탈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데 어저께 좀 밀렸습니다. 20일 이탈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3.3%인가? 그 정도 빠지면서 현재 20만 3,500원으로 종가가 형성됐는데요. 추가로 20만 원, 그리고 19만 원권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매수보다는 시장도 반등 나온 거 어느 정도 확인하고요. 추가 조정 이후에 이평선 60일에 지지받는 양봉 시현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칠판 강의 했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뿅!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포인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매도 이후에 여기서 매수했던 이유는 여기 이평선의 지지권이니까 매수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시장이 폭락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여기를 강하게 올라타는 양봉을 보고 더 홀딩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여기 박스권을 이루는 18만원과 19만 사이의 박스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만, 크게 갈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잔파도 그런다면서 홀딩을 했고요. 여기 올라가서 24만 2천원 에서 매도를 했다. 이런 부분들 방송 말미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추가 하락할 때 매도했던 부분 일부 매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 강하게 한 이후에 반등 나올 때 다시 매도. 27%, 11%, 4% 수익으로 40% 수익을 냈거든요, 한 달에. 자, 그리고 최근에는 박스권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20만 2천원, 20만 8천원 정도에서, 여기 21만 8천원 사이, 여기 박스권 이루고 있으니, 그대로 쭉쭉 들고 가기보다는,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했고, 그렇게 반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리기를, 20일을 이탈하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20일 이탈하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 어게 드렸습니다. 그게 잘 따랐다면 추가로 전일 한 3.3% 빠졌는데요. 이러한 하락 잘 피해낼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추후 전략은 밑으로 조정을 좀 받을 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만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이제 매수에 들어가겠다. 그때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테거든요. 그때 이렇게 양봉 시현할 때 매수 에 들어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최근에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 전전일 하루 매수에 들어오고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은 뭐 비교적 매수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차익 실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전일 상당폭 많이 빠졌어요. 그죠? 기관 외국인이 폭탄을 코스피에서 9,400억 외국인이 매도했고요. 기관도 8,000억 매도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78억 사주고 기관이 773억 매도하니 그나마 0.5% 정도로 하락폭이 적당한 상황인데 코스피는 하락폭이 2.68%로 좀 컸어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 재개할 때 밑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조금 20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전일 마감된 미국 시장이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됐다. 0.11% 상승, 나스닥은 1.23% 상승, 반도체 지수 1.03%로 상승한 그런 전일이었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휴일이고요. 오늘 또 어떻게 미국 시장 상승하는지 여부가 내일 우리 개장할 때 상당히 중요한
영향 미친다 할수 있겠죠. 자, 오늘 셀트리온 매매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방송해 봤습니다. 최근에 닥터K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TV 연결도 한번 해보고요. 칠판 강의도 겸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